원단 생산만큼이나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동반하는 염색 공정인데요. 세왕 소매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이 작업만큼은 기계뿐 아니라 섬세한 사람의 손도 필요합니다. 사람 손의 꼼꼼함과 기계의 효율성을 접목해 가장 적절한 색을 구현해내야 하는 염색 공정. 이 과정을 두고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염려가 정말 까다로운 염려는 30분에서 40분, 염려가 좀 쉬운 염려는 20분 도징 타임을 주는데 염려 도징 곡선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투입하다가 나중에 좀 빨리 투입하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르게 염색된 원단은 곧바로 나렴 작업대로 옮겨 무늬를 입히는데요. 단 1mm의 오차에도 원단을 전량 폐기할 만큼 까다로운 내공을 요하는 공정입니다. 원단을 부분적으로 착색해 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 나렴 작업은 오히려 디자인의 개념에 가깝죠. 이처럼 까다로운 공정으로 완성된 우수한 원단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먼저 알고 찾습니다. 물론 이런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섬유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핵심 산업인데요. 풍운의 뜻을 품고 상경해 운명처럼 업계에 발을 들인 45년 섬유 외길 최재락 회장. 그에게 섬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섬유 산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누구라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섬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가장 접촉하고 살고 있고 우리 건강을 가장 크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섬유의 옷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섬유산업이 안 좋다, 뭐 사형산업이다.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시장은 대단합니다. 영원히 섬유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람이 인류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이 패션 섬유입니다.